민법의 시인 조동사편 다섯 번째 영상. 이 조동사편 다섯 번째 영상은 뭐죠? 다른 게 아니고 대절의 수두에 관한 이야기죠. 대절의 수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대절의 수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듣기 뭐냐면 뭐뭐 할 시간이다. Is times는 뭐한다? 뭐뭐 할 시간. It's a time. 그리고 여기 about을 적으면 대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여기에 하이를 쓰면 바로미라고 적은다. 뭐뭐 할 시간이다. 대략 뭐뭐 할 시간이다. 바로 뭐뭐 할 시간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할 게 뭐냐면 그냥 대절 없이 for 목적격 투부정사로 쓸수 있습니다. 그죠? It's time that 시간이다. 그녀가 거기에 갈 시간이다. 그죠? 그녀가 거기에 가실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쓰고 싶으면 이렇게 대절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주어를 쓰고 수다기 동사 원형을 쓰든지 한다. 주어를 쓰고 수두가 생략될 경우 뭐 된다? 그렇죠. 과거 동사를 씁니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절대 동사 원형이 아니라 보다 과거 동사라는 거죠. 과거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 여기에 주의를. 그래서 It's time that she should go there인데 만약에서 내가 should가 생략되어지면 과거로 went를 쓴다는 거. 그죠?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거. 여기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승 판단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It is를 쓰고 that를 쓰고 이승 판단 형용사를 쓰면 should가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쓰거나 그죠? 아니면 이 should를 생략한 경우에는 무엇인가?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승판단 형사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절대적인, 중요한, 안 중요한, 그렇죠? 적절한, 뭐 당연한, 필요한, 불필요한, 합리적인, 옳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충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죠?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좀 굳이 좀 어쩔 수 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일단 VIP를 좀 기억합시다. 그렇죠? VIP, 그렇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렇죠? 매우 중요한, 우리 VIP, VIP 하잖아요. 그렇죠? B, 그죠? B의 fighter, 그죠? I 나왔죠, 맞습니까? Imperative, 절대적인 important, 그죠? 예, I가 P, proper, 적절하네, proper, 그죠? VIP. 그 다음 기억할 게 뭐다? 나라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나라. VIP, 나라, 그죠? 나, 그죠? Nature, 당연한, 그죠? 불필요한, necessary, 그죠? 나라. 그 다음에 la, rational, 합리적인, 그죠? 옳은. 이렇게 간단하게 VIP, 나라라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되니까 이런 형용사들이 나오면 뭐 한다? 주어, 수다기, 동사 원형이나 수두가 생각될 때 동사 원형을 쓴다. 그죠? 당연하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이때 수두는 뭐 한다? 뭐 세습을 구애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다니 당연하다. 감정 등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상한이란 말, 그죠? 또 뭐다? 신기한, 또 놀란, 또 동정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뭐다? 대절에 should하기 주어 쓰고 should하기 동사 원형이나 그죠? 이때는 이 should를 뭐다?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용해야 돼요. should. 자, 해석을 간다. 뭐뭐 하다는 얘기죠. 이 동사 원형 하다니 이러이러하답니다. 놀랍다. 뭐가? 그녀가 그렇게 말하다니. 그죠? 그녀가 그렇게 말하다니 놀랍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특히 2번하고, 그죠? 3번은 좀, 2번하고 3번은 묶어서 생각하시고, 또, 뭐뭐 할 시간이다 할 때는, 그죠? 뭐뭐 할 시간이다 할 때는, 뭐를 기억해라? 여기에,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거죠. It is, 이승하는 용사 쓸 때는 뭐다? 동사 원형 썼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첨 이런 건다 그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면 하죠. 주요 명제, 그죠? 중요한 명제, 그죠? 주장, 요구, 명령, 제안, 그죠?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그죠? 그다음에 제안하다, 충고, 추첨 이런 말들. 이런 말이 나오면 뭐 한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의미가 되는 뭐뭐 해라는 말이 될 경우, 그죠? 뭐뭐 해라는 말이 될 경우에 말이다. should하기 동사 원형이라 should 뺐을 때 should를 생략했을 때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죠? 뭐뭐 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때마다 시제에 맞게 사용합니다.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의사는 주장했다. 그 의사는 주장했다. 그죠? 뭐 A와 뭐 B의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A에서 또 주장하다고 주장하죠. 환자는 뭐 한다고? 술을 끊어야 한다. 이건 뭡니까? 술을 끊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should stop을 쓰든지 이렇게 stop을 should 빼고 stop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should stop이나 stop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밑에 문장을 보시면 의사는 주장했다. 환자가 죽었다고. 환자 보고 죽으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죠? 그런 의사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의사는 뭐다? 환자가 아, 운명하셨습니다. 뭐 사실을 말하는 거죠. 얘가 뭐라면 그렇게 하라는 당위라면 얘는 뭐다? 그러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을 말할 때마다 시제에 맞게, 시제에 맞는, 그죠? 시제에 맞는, 그죠? 동사를 사용한다. 주장한 게 시제니까 과거니까. 환자가 그 전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요? 그 전에 과거 완료를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 때는 시제에 맞게, 다일 때는 수단이 동사원이야 동사원을 쓴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라고 나왔네요. 뭐다? 위성 판단 형용사가 사용되었네요. 그죠? 수들어 배워야 돼. 그녀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죠?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맞는 거 되겠습니다. 위성 판단 형용사의 대절에 수도하기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쓸수 있죠? 그럽니다. 그죠? 선생님은 명령했다. 학생들이 말하고 미팅에 늦지 말라고. 이건 뭡니까? 당위죠. 늦지 말하면 뭐 해라. 당위가 되면 뭐 한다? 슈드 그죠? Should not be later이죠. Should not be. 여기서 뭐하면 내가 should를 생각하면 그냥 not be가 와야 돼. 이 상황 되면 not be가 와야 되니까 다시 앞에 거 be not이 아니고 not be가 이렇게 되죠. 우리는 요구했습니다. 그가 말은 그 문제를 말한다. 풀라고 요구하는 거죠. 풀어야 된다. 당이죠, 그죠? 역시 당해야 되니까 he should solve the problem이 되겠죠. 그녀는 나한테 이때 ask가 왔죠. 그렇죠? 이렇게 ask가 둘러왔습니다. 이렇게 ask가 왔는데 ask는 기본 뜻이 뭐냐면 이 묻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또 요청하다, 요구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자, 뒤에 뭐가 나오면 의문사가 나오거나 그죠? 의문사가 나오거나 if절이 나오면 얘는 묻다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요구하다가 되는 경우는 뭐다? 대절이 오거나 수부정사가 오는 경우죠. 우리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if하고 대시입니다. 요 if 음문사 묻다가 되는 음문사 if나 그죠? 음문사가 나오는 묻다가 될때 ask는 뭐 한다? 동사를 뭐 한다? 요 종속절의 시제를 시제에 맞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요구하다가 되는 대절이 되는 뭐 한다? should 더하기 당위가 되어서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뭡니까? 4번에 ask 뒤에 대시 왔죠? 요 경우죠, 그죠? 이거 뭐다? 아, clean the room이 되겠죠. 방을 청소하라고, 그죠? 방 청소를 하라고 요구하다가 되는 거죠. 요구하다. 물론, 요거 대신에, 그죠? clean 대신에, 이렇게 should clean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죠? 뭐다? 이때는 뭡니까? if절이 왔기 때문에 뭐다? 시제에 맞게 쓰는 겁니다. 지금 요구한 게 뭐죠? 요구한 게 과거예요. 그죠? 그가 물어본 과거잖아요.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인지 아닌지. 그는 그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인지 아닌지. 그녀가 말한다. 방을 청소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럼 과거. 맞춰서 시제에 맞게 클린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시제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자, 그다음 it's a time 대시죠. 그죠? it is a time that. 뭐 about 썼으니까 대략 뭐뭐할 시간이다. 뭐 써야 된다? should 하기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should return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때 should를 빼면 안다. 과거 동사로 return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놀랍다. It's a surprising that. 뭐다? 감정 표시 형용사죠. 이때는 뭐 한다? should 하기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그죠?
그녀가 그죠? 파티에 5단이 뭐뭐 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녀가 파티에 5단이 그죠? 5단이 놀랍구나라고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것도 하나씩 하나씩 그죠? 뭐 대절이 되는 경우, 추도와 함께 그죠? 대시 나오고 추도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죠? 네 가지로 나누었어, 그죠? 타인데 이성 판단 형용사, 감정 표시 형용사, 또 뭐다? 주장 명령 제한 동사의 대처, 그죠? 요네 가지로 개념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늘 말하지만 뭐랬습니까, 그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반복 반복해서 네, 학습하시기 바랍니다.